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국의 힙합 리액션 유튜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좀 인사를 평소와는 다르게 바꿔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마스크 쓴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고 있죠. 뭐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죠. 커뮤니티란에 공지드린 건 아니고 이 리액션 비디오는 갑자기 일요일날 저녁에 업로드가 되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고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보이 TJ의 뮤직비디오 플렉스입니다. 뭐 이미 곡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사 해석도 보니까 어떤 그의 그 드리프트를 자랑하는과 동시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시계, 목걸이, 주얼리, 명품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헤이터들에게 또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세상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티스트들은 뭔가 뭐 신발이든 뭐 시계든 뭐 자동차든 뭔가 값비싼 거를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헤이터들한테는 약간 열등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티스트들이 성공을 해서 뭐 만약에 뭐 AP를 보여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G-Wagon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힙합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이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플렉스라는 음악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동안 TJ의 음악이 약간 포스터 말론적인 바이브가 느껴지는 뭔가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음악을 했다면 이번에 플렉스 같은 경우는 TJ의 약간 1-2년 전 음악 스타일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여보이 TJ의 플렉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Fight Club. Oh. 난 왜 이렇게 이 신발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셀럽들이 신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나이키와 G-Dragon의 브랜드 Peace-1이 콜라보를 한 Peace-1 에어포스1이죠. 신발을 좀 신다 보면 저렇게 지금 TJ가 신은 거는 이제 검은색 그 가피가 저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 크랙이 생겨가지고 좋네요. 이렇게 또 한국의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신발을 해외 아티스트가 신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한국 사람 보기에는 흐뭇한 일입니다. 되게 구찌 트레이닝 세트를 입고 뭔가 이렇게 짐에서 운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구찌도 그냥 일반 트레이닝 의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훅을 되게 잘 만들었어. 저는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인 느낌도 싹 잡으면서 그 힙합을 들었을 때 그 멋도 느껴지는 거. 예전 제가 TJ 음악들 들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의 곡들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셨다시피 TJ가 예전에 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인지 좀 커머셜적이면서 또 자신의 음악 스타일도 조금 진지하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간극을 잘 맞추는 음악을 잘 만드는 것 같아. 오 파이트. 그 마치 그거 맞죠? 지금 엽기 드는 게 무슨 드래곤볼에 나오는 고쿠가 뭐 한 뭐 2.5톤 엽기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이 파이터랑 붙는다고? 근데 상대 파이터 몸이 나 무슨 바티스타인 줄 알았거든. 어, 저거는 단순한 자신감인가? 아, 복부를 이렇게 때려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거지. 말이 돼? 시계 본다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했는데 나가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이거는 좀 설정치고는 너무 억지에 가까운데? 근데 이렇게 TJ 뮤비가 올라온다는 거는 슬슬 이제 더 래퍼도 세 번째 시즌 방영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겠죠? 언제 방영을 할까요? 밤이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TJ 몸에다가 뭔 장치를 한 거예요? 되게 몸이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약간 고릴라 같은 체형이 된 것 같아. 야, 피스 마이너스 오늘 TJ 뮤직비디오에서 보네. 티제이는 워낙 패션을 좀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옷들을 많이 입고 트렌드에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 요보이 티제이의 플렉스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봤습니다.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들었던 TJ의 음악들 중에 저는 이 플렉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이면서 약간 명료한 느낌이 있는 게 아주 제 취향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TJ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좀 보는 재미들이 패션이에요. 패션 보는 재미들이 좀 있어요. 어떤 드리블, 어떤 아이스를 그는 착용을 하고 나올 것인가가 되게 좀 항상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패션적인 느낌들이 뮤직비디오 도처에도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비디오에서 가장 제일 반가웠던 부분은 바로 이제 피스 마이너스 원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 이제 나왔다는 거. 예, 이런 다른 해외 아티스트가 제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나이키 신발을 신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는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깔끔해. 플렉스하기 좋은. 내가 오늘 좀 뭔가 명품을 지르기에 좋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곡을 듣는다면 아마 기분이 더 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꾹꾹꾹.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